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늘어 77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.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가족 단위의 외출이 이어졌습니다. 동물원과 놀이공원 등에선 마스크를 쓴 채 손소독과 체온 측정을 하는 등 어린이날 풍경이 바뀌었습니다. 사태 이후 열흘 넘게 종적을 감췄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거제의 한 펜션에서 목격됐습니다.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피해자 진술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재원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 20일 정도 대출이 중단되는데 급할 경우 지자체 대출 상품 등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